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국어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요? 네, 맞습니다. 국어에서는 AV 은 적이 있다 없다, 그리고 AV 읍시다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문법을 사용해서 준이치 씨하고 에릭 씨가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준이치 씨, 한국에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다리를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왜요?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러면 내과에 가보세요. 학교 근처에 내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말도 걱정이에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병원으로 같이 갑시다. 고마워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병원 이야기를 했어요. 에릭 씨가 준이치 씨에게 한국에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이치 씨가 다리를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왜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AV 은 적이 있다, 없다를 공부할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김치를 먹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김치를 먹었어요? 있어요? 먹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대답해요. 아, 네, 한번 먹어봤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같이 볼까요? 자, 강아지를 키우다, 키운 적이 있어요? 강아지를 키웠어요. 있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키운 적이 없어요. 저는 강아지를 키웠어요? 아직 없어요. 키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문법은 어떤 경험을 해봤어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경험은 보통 경험이 아니에요. 조금 특별한 경험일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으면 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없어요. 그때에는 은 적이 없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우는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AV가 있습니다. 익다, 먹다. 오늘 문법은 AV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익다, 먹다. 여러분,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익다, 먹다. 우리 받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말해요? 네, 맞아요. 은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는 단어예요. 오다, 마시다, 받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말해요? 네, 맞아요. 받침이 없으면 니은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볼까요? 먹다, 어떻게 말해요? 네, 맞습니다. 먹은 적이 있다, 없다. 마시다는 어떻게 말해요? 네, 마신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잘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잘 말할 수 있어요? 문제를 잘 만들 수 있어요?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먼저,
우리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질문하고 대답이 있네요. 질문을 볼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있다? 그리고, 네,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있다? 우리 하다는? 네, 맞아요. 받침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했어요.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묻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2번이에요. 이 책을 읽어봤어요? 질문해요. 아, 여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봤어요?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 책을 읽다, 없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었어요? 그 경험이 없어요. 자, 우리 받침이 있네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받침이 있네요. 은 적이 없다. 읽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3번을 볼까요? 3번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살다, 있다. 아, 다른 나라에서 살아요. 산 경험이 있어요. 살다, 있다. 아니요. 저는 계속 한국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살다입니다. 살다는 조금 특별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1급에서 다 공부했어요.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확인할까요? 우리 다른 나라에서 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다 받침이 있어요. 살은 적이 있어요? 아니요. 특별한 단어예요. 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1번에 가수를 만나다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가수를 만나다, 아, 옆에, 네, 있다.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수를 만나다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가수를 만났어요. 경험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확인할까요? 네. 가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가수를 만났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가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번, 여러분 2번은 한복을 입다? 아니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복, 한국의 옷이에요. 한복을 입었어요. 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한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복을 입은 적이 있어요? 아니요. 한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번을 같이 볼까요? 3번이에요. 아버지의 노래를 듣다? 아, 아버지의 노래를 듣다. 네, 좋습니다. 있다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확인할까요?
아버지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듣다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래서 듣은 적이 있어요는 안 돼요. 우리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감기에 걸려서 목이 붓다. 여러분, 우리 붓다 괜찮아요? 붓다? 네, 맞습니다. 붓다는 여러분이 밤에 라면을 먹어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네, 그 다음날 아침 얼굴이 이렇게 돼요. 얼굴이 붓다입니다. 여기에서는 감기에 걸려서 목이 붓다라고 말해요. 자, 붓다, 있다입니다. 아, 그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잘했어요. 같이 볼까요? 감기에 걸려서 목이 부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붓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우리 이 뒤에 은적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때 우리 받침이에요. 만납니다. 받침이 없어요. 안녕.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은 적이 있다,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마지막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혼자 살다예요. 혼자 살다? 없어요. 입니다. 자, 저는 다른 나라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혼자 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도 여러분, 살다가 특별한 단어예요. 그래서 살은 적이 없어요? 안 돼요. 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어떻게 사용해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길을 잃어버리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있다,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과 대답을 여러분이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길을 있어요? 질문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잃어버린 적이 있다, 있어요? 질문했어요. 대답은 없어요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그 경험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도 여러분 그럼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이에요. 혼자 여행을 해보다 입니다. 자, 여러분 혼자 여행을 해보다 질문해요. 있어요? 대답해요? 있어요? 자, 질문하고 대답을 만들 거예요. 혼자 여행을 있어요? 네, 혼자 여행을 해보다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행을 해봤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대답도 네,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행을 해봤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1급에서 해보다, 아어여보다를 공부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네, 맞습니다.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보다 우리 1급에서 공부한 아어여보다는 내가 더 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더 있어요. 내가 혼자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했어요.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하고 1급에서 배운 아어여보다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이 그것을 조금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우리 교통사고가 나다, 교통사고가 있어요. 질문해요? 있다. 대답해요? 있다. 자, 이것도 질문, 대답 한번 여러분 생각할까요? 교통사고가 나다. 그 경험이 있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난 적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대답해요. 네? 네, 맞아요.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교통사고가 나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좋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1급에서 배운 아어여보다는 네,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본 적이 있어요는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은적이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문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그 다음 볼까요? 계단에서 넘어지다. 여러분, 계단이에요. 계단 괜찮아요? 계단은 네, 우리 계단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다. 넘어지다예요. 질문해요. 있다. 대답해요. 있다. 어떻게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계단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넘어진 적이 있어요? 질문해요. 자, 대답할 거예요. 네,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네, 좋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그럼 마지막 문제도 같이 볼까요? 마지막 문제예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다. 여러분, 우리 보다 내가 한국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했어요. 만들어 보다. 질문해요? 있다. 대답해요? 없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자, 질문이에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다. 네, 좋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대답을 해볼까요? 아니요. 저는 그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말해요? 네, 좋습니다. 아니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질문하고 대답, 대화를 잘 만들었어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할까요? 마지막 문제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명동 영화 배우 만나다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만나다 있다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영화 배우 만나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영화 배우가 만나다? 아니요. 네, 맞습니다. 영화 배우를 만나다. 자, 그러면 우리 명동 영화 배우를 만나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명동? 자, 여러분 여기 장소예요. 장소? 네, 맞습니다. 에서 명동에서 영화 배우를 만나다 있다.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한 문장으로. 네, 맞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명동에서 영화 배우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2번이에요. 서울 한강 유람선 타보다 없다입니다. 우리 오늘 배운 문법은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서울이에요. 여기도 장소네요. 장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한강 유람선 타다, 타보다 여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강 유람선을 타보다 없다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은 괜찮아요? 네, 맞아요. 한강에 가면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면, 그렇죠. 한강을 구경할 수 있어요. 구경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 배를 유람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한강 유람선을 타보다 없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서울에서 한강 유람선을 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같이 볼까요? 길, 돈, 줍다, 있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줍다, 있다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자, 돈, 줍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이 줍다? 아니요, 돈을 줍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 길, 길, 돈을 줍다? 네, 맞습니다. 길에서 돈을 줍다, 있다입니다. 자, 만들어 보세요. 네, 잘했어요. 자, 길에서 돈을 주운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줍다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줍은 적 말해요. 이때 받침이 네, 맞습니다. 받침이 비읍이에요. 맞나요? 어떻게 돼요? 네, 우리 비읍이 없어요. 안녕, 없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가 옵니다. 주운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문법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오늘 배운 문법이 어땠어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강에서 준이치 씨하고 에릭 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준이치 씨가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병원으로 갑시다. 이번 시간은 선생님하고 함께 AV 읍시다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아,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해요. 자, 대답을 어떻게 해요? 같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같이 생각해요. 같이 생각해 봐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문장을 볼까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야 하는데 혼자는 힘들어요. 한 명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하고 같이 찾읍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하고 같이 찾아요. 같이 찾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 친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어떤 행동을 같이 해요. 같이 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법은, 읍시다의 문법은 이 안에 같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같이, 이것을 같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법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뭐예요? 아, 우리 읍시다는 존댓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나보다 높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윗사람한테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조금 예의가 없어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 뭐 할머니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AV가 있어요. 먹다, 익다, AV가 있습니다. 우리 AV 다 앞에, 네,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읍시다, 읍시다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다, 만나다, 네, 맞아요. 다 앞에, 네,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받침이 없을 때는 우리 비읍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읍시다, 비읍시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말해볼까요? 읽다, 읽읍시다, 가다, 갑시다. 네, 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갑시다 아니고 거기에 가지 말아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때는 여러분, 우리 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읽다, 읽읍시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읍시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책 안 돼요 말하고 싶어요. 아, 책을 읽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만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만나다,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문법을 사용해서 잘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잘 말해요. 문장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여러분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이에요. 여기에 목이 많이 아파요. 오, 지금 말합니다. 대답해요. 그래요? 어디 한번 보다. 아, 아마 병원인 것 같아요. 환자가 목이 많이 아파요.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어디 한번 보다. 여러분, 우리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2번 볼까요? 2번이에요.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요? 아,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인데 무엇을 먹을까요? 점심에 비빔밥을 먹다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아, 점심에 비빔밥을 먹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먹다는 받침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인할까요? 점심에 비빔밥을 먹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저기 계신 할머니의 짐이 무거운 것 같아요. 아, 저기 할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할머니를 돕다. 여러분, 우리 돕다예요. 돕다는 조금 특별한 단어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할머니를 도웁시다. 자, 여러분, 돕다, 받침 비읍이에요. 도웁시다, 아니에요. 도웁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다. 오, 그래서 대답해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버리지 말다.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자,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버리지 맙시다. 지 맙시다.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답을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1번이에요. 내일 쉬는 날인데 산 가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내일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인데 산 가다. 산에 같이 가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확인할까요? 네. 내일 쉬는 날인데 산에 갑시다. 갑시다. 산에 가요. 산에 갑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을 볼까요? 여러분, 2번이에요. 우리 클래식 음악 듣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클래식 음악 듣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우리 클래식 음악을 들읍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듣다는 여러분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듣읍시다 아니요. 들읍시다. 이렇게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을 같이 볼까요? 3번이에요. 결혼한 후에 고향 살다. 아, 선생님하고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요. 결혼한 후에 우리 같이 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좋아요. 자, 결혼한 후에 고향에서 삽시다, 삽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도 특별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살읍시다 안 돼요. 삽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잘했어요. 우리 그 다음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4번이에요. 교실에서 고향말 쓰지 말다입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여러분 나라 말, 고향말 써요? 괜찮아요? 써도 돼요?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여러분, 우리 반 교실에서 고향말을 쓰지 말다, 같이 쓰지 말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볼까요? 우리 교실에서 고향말을 쓰지 맙시다, 쓰지 맙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그림을 보면서 대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그림에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동대문 시장 이렇게 있어요. 아, 여기는 동대문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질문을 볼까요? 주말에 어디에 갈까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물어요. 주말에 우리 어디에 갈까요? 자, 여러분 그림을 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주말에 동대문에 갑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주말에 동대문에 같이 가요. 갑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를 같이 봅시다. 자, 2번이에요. 2번. 아, 여러분 지금 여자하고 남자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무엇을 생각해요? 무슨 음식이에요? 네, 냉면이에요. 한국 음식 중에 냉면입니다. 자, 질문해요. 더워요, 더운데 냉면을 먹을까요? 질문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네, 좋아요. 자, 좋아요. 우리 같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냉면을 먹으러 갑시다. 냉면을 먹으러 갑시다. 냉면을 먹읍시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여러분, 3번 그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자하고 남자. 네, 아마 여기 CD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요.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무슨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할까요? 아, 지금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이 해요?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합시다. 좋아요. 잘했어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하고 저번에 으면서 공부했어요. 기억해요? 네, 좋습니다. 들으면서 같이 공부해요. 같이 공부합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잘하네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같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네, 맞아요. 여자가 케이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질문, 대답을 같이 볼까요? 자, 케이크를 살까요? 질문해요. 아, 케이크 먹고 싶어요. 케이크를 살까요? 하지만 대답해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요. 케이크를 사지 맙시다. 지 맙시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사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가 어디예요? 책이 있어요. 책이 정말 많네요.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지금? 네, 우리 조용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도서관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조용히. 좋습니다. 조용히 합시다. 우리 같이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질문, 대답, 대화를 잘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마지막 문제를 할까요? 마지막 문제는 여기 단어가 있어요. 단어를 보고 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경치, 아름답다, 사진 찍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만드세요.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자, 경치 아름답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경치를 아름답다? 아니요. 그럼? 네, 맞습니다. 경치가 아름답다. 그리고 사진 찍다. 네, 맞아요. 사진을 찍다. 여러분, 우리 경치가 아름다워요. 사진을 같이 찍어요. 말하고 싶어요. 우리 여기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요. 왜? 경치가 아름다워요.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확인할까요? 네. 경치가 아름다운데 사진을 찍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읍시다. 경치가 아름다운데 오늘 공부했습니다. 찍읍시다. 그러면 2번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2번입니다. 박물관 음식 먹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박물관 장소예요. 네, 맞아요. 박물관에서 음식이 먹다? 아니요. 음식을 먹다. 좋습니다. 박물관에서 음식을 먹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같이 볼까요? 박물관에서 음식을 먹지 맙시다. 먹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 좋아요, 여러분.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시간, 있다, 케이크, 만들다. 아, 여러분, 이것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시간? 네, 맞아요. 시간이 있다. 케이크 만들다? 네, 맞아요. 케이크를 만들다. 자, 여러분, 여기는 오늘 공부한 문법을 사용하세요. 시간이 있다. 아, 그러면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케이크를 만들다. 어떻게 말합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케이크를 만듭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만들다는 특별한 단어예요. 만듭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할까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간 없다. 내일 같이 식사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에요. 시간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다. 내일 같이 식사하다. 오늘 배운 문법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시간이 없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이 말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확인합시다. 자, 오늘 시간이 없는데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내일 같이 식사합시다. 식사합시다. 우리 오늘 공부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는데 내일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공부한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 어려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은적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읍시다를 공부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준이치 씨하고 에릭 씨가 어떻게 사용해서 말해요?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봅시다. 준이치 씨, 한국에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다리를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왜요?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러면 내과에 가보세요. 학교 근처에 내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말도 걱정이에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병원으로 같이 갑시다. 고마워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준희씨 씨하고 에릭 씨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잘 말했어요. 에릭 씨가 준희씨 씨한테 질문했어요. 준희씨 씨, 한국에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준희씨 씨가 아, 저는 다리를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왜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네, 맞아요. 준이치 씨가 제가 알고 있는 병원이 있는데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준이치 씨하고
에릭 씨의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서 말해 볼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듣겠습니다. 주니치 씨, 한국에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주니치 씨, 한국에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다리를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왜요? 다리를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왜요?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러면 내과에 가보세요. 그러면 내과에 가보세요. 학교 근처에 내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말도 걱정이에요. 학교 근처에 내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말도 걱정이에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병원으로 같이 갑시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병원으로 같이 갑시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서 말했어요? 네, 좋아요. 잘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니치 씨하고 에릭 씨처럼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상우, 팅팅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할 거예요. 우리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배운 문법으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상우가 먼저 말해요. 팅팅 씨, 한국에서 여행을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여행을 가다 있어요. 경험을 물어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팅팅 씨, 한국에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행을 갔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간 적이 있어요? 대답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경험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아니요. 한국에서 여행을? 네, 맞습니다.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간 적이 없어요? 그럼 이번 방학 때 같이 가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 방학 때 같이 여행을 갑시다. 저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팅팅 씨가 말해요. 네, 좋아요. 같이? 네, 네, 좋아요. 같이 여행을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했어요. 은 적이 있다? 없다. 그리고 여행을 갑시다. 공부했어요. 읍시다.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문법으로 이렇게 대화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우리 상우 씨가 다시 물어요. 어디로 갈까요? 아, 여행을 가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팅팅 씨 읽을까요? 네, 좋아요. 저는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 상우 씨가 그럼 강원도 속초 쪽으로 같이 가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속초 쪽으로 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면 바다를 볼 수 있어요. 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팅팅 씨가 어떻게 말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네, 맞아요.
와, 좋아요. 거기에 유명한 음식도 있어요? 음식도 있어요? 상우 씨가 말해요. 네, 해산물이 유명해요. 우리 같이 해산물도 같이 먹어요. 어떻게 말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상우 씨하고 팅팅 씨의 대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2번도 같이 볼까요? 자, 2번이에요. 여기 상우 씨하고 팅팅 씨가 다시 대화를 해요. 상우 씨가 말해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인데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팅팅 씨가 아니요,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우 씨가 말해요. 그럼 이따가 만나서 같이? 자, 여러분 아직 공부를 못했어요? 같이? 같이? 네, 좋습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공부해요. 같이 공부합시다. 팅팅 씨가 말해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같이. 네, 좋습니다. 여러분 대화 정말 잘 만드네요. 같이 공부합시다. 우리 읍시다 공부했습니다. 네, 좋아요. 같이 공부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상우 씨가 질문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공부할까요? 어디에서? 자, 팅팅 씨가 말합니다. 도서관에서 할까요? 상우 씨는 한국외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외대 도서관에서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공부해 봤어요?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상우 씨가 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네. 도서관에서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팅팅 씨가 도서관 물어봐요. 와, 어땠어요? 어땠어요? 자, 상우 씨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상우? 네, 잘 읽었어요.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팅팅 씨가 그럼 우리 한국외대 도서관에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외대 도서관에 네, 좋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가요. 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상우 씨가 대답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이따가 만나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팅팅 씨하고 상우 씨의 대화예요. 여러분이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렇게 대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으로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준이치 씨하고 에릭 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세시 씨가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병원입니다. 전화 예약은 1번, 병원 위치 안내는 2번, 상담원 연결은 0번을 눌러주십시오.
상담원을 연결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원 백하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학생인데 병원에서 어느 과에 가야 할지 몰라서 전화했습니다. 그러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어제 저녁에 밥을 먹은 후에 토했어요. 그리고 설사도 했어요. 지금도 계속 배가 아파요. 그러시면 우리 병원 내과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화 예약해드릴까요? 네, 내일 2시쯤 예약 가능해요? 내일 오후 2시에는 이미 예약이 있는데 3시는 어떠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런데 내과는 몇 층에 있어요? 내과는 병원 2층에 있습니다. 내과에 가시기 전에 1층에 접수하는 곳에 먼저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층 내과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세실씨예요. 세실씨하고 병원에 전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세실 씨가 아파서 전화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세실 씨가 어디가 아파요? 아, 그러면 세실 씨가 병원에 가요? 몇 시에 예약을 했어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을 때 선생님이 지금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문병원입니다. 전화 예약은 1번, 병원 위치 안내는 2번, 상담원 연결은 0번을 눌러주십시오. 상담원을 연결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원 백하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학생인데 병원에서 어느 과에 가야 할지 몰라서 전화했습니다. 그러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어제 저녁에 밥을 먹은 후에 토했어요. 그리고 설사도 했어요. 지금도 계속 배가 아파요. 그러시면 우리 병원 내과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화 예약해드릴까요? 네, 내일 2시쯤 예약 가능해요? 내일 오후 2시에는 이미 예약이 있는데 3시는 어떠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런데 내과는 몇 층에 있어요? 내과는 병원 2층에 있습니다. 내과에 가시기 전에 1층에 접수하는 곳에 먼저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층 내과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생각하면서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아니요, 잘 못 들었어요? 질문을 같이 볼 거예요. 1번 질문이에요. 세실 씨는 왜 병원에 전화했어요? 아, 여러분, 세실 씨는 왜 병원에 전화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네, 맞습니다. 세실 씨는 우리 병원에서 어느 과에 가야 할지 몰라서 전화했어요. 우리 병원에서 어느 과에 가야 할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 병원이 많이 있어요. 이가 아파요? 어디에 가요? 네, 맞아요. 치과에 가요. 그리고 눈이 아파요. 여러분 어디에 가요? 네, 맞아요.
안과에 가요. 이렇게 내가 아파요 어느 과에 가야 할지 몰라서 병원에 전화했어요. 좋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세실 씨는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 어디가 아파요, 세실 씨? 아, 조금 많이 아파요 이야기했어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같이 답을 볼까요? 자, 세실 씨는 어제 저녁에 밥을 먹은 후에 계속 토하고 설사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배가 아파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토하다는 괜찮아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네, 맞아요. 입으로 토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설사를 해요. 계속 화장실에 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네, 계속 배가 아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질문도 같이 볼까요? 자, 3번이에요. 병원에서 왜 오후 2시에 예약을 할 수 없어요? 아, 처음에 세실 씨가 말했어요. 2시에 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안 돼요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오후 2시에는 이미 예약이 있어요. 이미 예약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서 2시에는 할 수 없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럼 우리 그 다음 질문도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자, 내과를 가기 전에 먼저 어디에 가야 해요? 아, 세실 씨가 이제 내과에 갈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어디에 가야 해요? 우리 전화해서 말했어요. 어디에 가야 해요? 아, 맞아요. 그렇죠. 자, 우리 내과를 가기 전에 1층에 접수하는 곳에 먼저 가야 해요 입니다. 여러분, 접수하는 곳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먼저 무엇을 해요? 네, 맞아요. 이름도 써요. 전화번호도 써요. 그곳을 접수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층에 접수하는 곳을 내과를 가기 전에 먼저 가야 해요. 여러분, 잘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마지막 문제예요. 들은 내용과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고르세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선생님이 1번부터 4번까지 읽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달라요입니다. 1번이에요. 1번. 내과는 병원 2층에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2번. 접수하는 곳은 병원 1층에 있어요. 3번. 여자는 3시에 병원 예약을 했어요. 4번. 남자와 여자는 병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번이 아니에요? 자, 1번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내과는 병원 2층에 있어요. 여러분, 2층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내과는 병원 2층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말했어요. 접수하는 곳. 접수하는 곳은 여러분 1층에 있어요? 네, 맞아요. 접수하는 곳은 1층에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접수하고 2층으로 가서 내과에 갈 거예요. 자, 3번. 여자는 3시에 병원 예약을 했어요. 여러분, 3시에 예약을 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세실 씨, 여자가 원래 2시에 예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왜 안 됐어요? 네, 그렇죠. 병원에 이미 다른 예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3시에 예약을 했어요. 자, 그럼 4번 남자와 여자는 병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사람은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두 사람은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질문에 대답했어요. 질문을 풀었어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AV 은적이 있다, 없다. 그리고 네, AV 읍시다를 공부했어요. 먼저 AV 은적이 있다, 없다의 의미가 뭐예요? 네, 어떤 일을 했어요. 경험이 있어요. 경험을 말할 때 쓰는 문법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조금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있을 때 은적이 있다. 그 경험이 없을 때 은적이 없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AV 읍시다는 어떤 의미였어요? 네, 맞아요.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그 행동을 같이 해요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우리는 10과에서 만나요.